어렸을 때부터 이 조립식 프라모델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 아, 음악을 들으면서 막 거의 새벽까지 잠 못 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카메라 의식 가지고 그래? 말고 나중에 다 편집하면 되니까. 그래. 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김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펜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펜더의 성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클래식 100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고 앰프와 매칭해서 매칭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김편님, 일단은 저희가 그 지난번에 들었던 자디스를 또 여기로 좀 가지고 왔잖아요. 자디스 그리고 그 앞단의 그 소스 기기 비롯해 가지고 전체적인 세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소스 기기는 일단 소음의 네트워크 렌더러, 네. SMS 200 울트라를 이제 시작을 해갖고 코드의 M 스케일러, 그 다음에 코드의 휴고 TT2 덱, 네. 여기서 RCA로 출력을 해서 자디스 I88이라는 진공관 앰프 인티 앰프에 입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네. 자디스 I88은 그 저번 그러니까 1편 이제 네. 처음 했을 때 네. 우리가 들어본 앰프이기도 하지만은 KT150을 채널당 4개씩 써서 8아프 10플로 네. 그러 하지만은 클래스 AB가 아니라 퓨어 클래스 A로 네. 90와트를 내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지막지한 메모드급이죠. 사실 인티앰프에서 이렇게 메모드급으로 설계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자디스 이제 이 시청실에 이제 세팅을 하면서 불을 꺼놓고 딱 보니까 네. 이 자디스 이 프랑스 앰프의 어떤 미학 네. 어떤 이 네. 역시 반짝반짝거리는 불빛과 그러니까 자디스가 아주 그 전통적인 그 설계 방식을 진짜 꿋꿋하게 유지해 오는 브랜드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얘네 이제 무슨 필요한 그 트랜스는 뭐 물론이고 네. 이제 커패시터 같은 것도 네. 이 상판에 또 노출을 시키잖아. 네. 그런 게 어떤 전체적인 실루엣을 완성을 시키면서 네. 이 자디스 앰프는 누가 봐도 자디스야. 맞아요. 멀리서 봐도 네. 흑백으로 봐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강렬한 아우라를 풍기는 프랑스 인티 앰프, 진공관 네. 앰프 브랜드가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디스 갑자기 좀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뭐 JA500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파워 앰프가 네 덩어리짜리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예전에 보면 뭐 이글스톤 웍스, 안드라 막 되게 그 울리기 힘들다고 정평이 난 막 그런 스피커들. 그 웩3, 루나원 뭐 이런 스피커 아세요 혹시? 에소타가 한쪽에 8발씩 달려있는 뭐 그런 스피커들? 그런 스피커가 다른 트랜지스터 앰프에서는 정말 이렇게 저역이 내 마음만큼 잘 안 나왔었는데 자디스를 걸면 굉장히 좀 희한하게 저역이 아주 부드러우면서 아주 질감 있게 나오는 그런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아 자디스가 정말 좀 비범한 브랜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번에 스펜더 클래식 100을 물리기 전에 이 매지코 밀폐형 네. A1 스탠드 마운트도 한번 걸어봤는데 네. 그냥 이 매지코 스피커가 그냥 뻥 뚫리는 느낌? 네. 그냥 뭐 너 스피커야? 나 앰프야? 하면서 그냥 탱크처럼 밀고 가는데 네. 와 정말 대단한 앰프인 것 같더라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세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들었고요. 이제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the good times, doing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But if you love him, you forgive him, even though he's hard to understand. And if you love him, oh, be proud of him, 'cause after all, he's just a man. And something warm to come to when nights are cold and lonely.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him.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저희가 이제 지금 앉아 있는 상황에서는 양 옆에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스피커를 이렇게 당겨놨는데요. 실제 들을 때는 양 옆으로 많이 좀 벌려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제 들었습니다. 첫 번째 들었던 곡은 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이라는 곡인데, 저는 이거 처음에 딱 첫 음이 딱 흘러 나오는데 아 정말 좀 편안하다. 그리고 굉장히 좀 넉넉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포근하면서 정말 사람을 이렇게 긴장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처음에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김표현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첫인상은 아 가을이 왔구나. 아 정말 그 음악에서 이렇게 그 표현하는 어떤 그 뭔가 그 보컬의 감정들, 그렇지, 이런 게 참 잘 묻어난다. 그리고 이 칼라브루니 특유의 그 비음을 이 어떻게 이렇게 기막히게 리얼하게, 그러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이름에 클래식이 들어가고 좀 빈티지한 음이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이게 의외로 상당히 현대적인 음, 그리고 해상도가 높은 음, 그리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음들이 뭉치지 않고 이렇게 쫙 펼쳐지는 이탈감이 상당히 좋은 음이 이 여성 보컬곡에서도 이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일단 첫인상은 첫 출발이 되게 좋았다. 이제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리뷰를 뭐 텍스트 리뷰를 하든 동영상 리뷰를 하든 이제 제품을 들을 때는 일반적으로 평소에 이제 음악 들을 때랑 다른 자세로 좀 듣잖아요. 정말 전체 옥타브가 어떻고 전체적인 균형감, 대역 밸런스, 그 어떤 토널 밸런스 막 이런 측면들, 뭐 음장감 이런 이제 오디오 평가 요소에 근거해서 그 좀 분석을 하려는 게 있는데, 이 칼라브루니의 이 곡을 처음 딱 듣는데 그런 그 나의 생각이 좀 그냥 무장 해제가 되고 저 그냥 음악만 넉넉히 들었어요. 김표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음악에 너무 감성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냉철하게 이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잘 못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요즘 현대 밀폐형 스피커를 들 때는 음악을 듣는다기보다는 이 음향적으로 정말 이 탁월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이 스팬드 클래식 100을 들으면서는 그냥
이 Stand By Your Man 들으면서 네. 아, 지금 듣기에 딱 좋은 계절이 왔구나. 네. 그렇게 그냥 푹 빠져들게 네. 되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나 오후 한 4시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근데 이때쯤 되면은 이제 햇빛이 지금 이 시청실로 이제 조금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좀 조금씩 나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근데 딱 적당한 조도. 약간 오후에 약간 좀 졸리기도 하고. 근데 이 음악이 너무 잘 어울려 가지고 좀 넋놓고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아. 빨리 리뷰해야지. 이게 좀 잠자다가 깨어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기타 소리가 들릴 때 사실 그 인상이 딱 첫인상이 결정되잖아. 네네. 그때 난 속으로 아 이번 시청 그냥 끝났다. 아 네. 뭐 그런 그 정도로까지 네. 첫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네. 다음 곡은 저희가 재즈 곡을 한번 재생해 봤어요.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You Look Good To Me. 이 곡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오디오 테스트할 때 참 많이 들었는데 아주 단순한 편성이지만 실제로 제대로 재생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 앨범, 이 곡을 제대로 들으려고 일단은 소스를 정말 여러 번을 샀어요. CD도 한 서너 번을 산 것 같고 LP도 진짜 여러 번에 걸쳐서 사가지고 마지막에 결정반이다 하고 산 거는 아날로그 프로덕션에서 오리지널 마스터 테이프를 활용해서 이제 45 RPM으로 예, 발매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저의 레퍼런스 예, 음원인데 지금은 이제 음원으로 듣는데 약간 LP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역시 그 45rpm으로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아 원래 오리지널 마스터 레코딩이 정말 아날로그로 들으니까 그거는 저역이 이렇게 더블 베이스가 이렇게 풍부했구나 이렇게 명료했구나 그거를 가장 크게 느꼈는데 이 스피커가 그런 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저역 쪽도 되게 깊고 그다음에 과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고역 같은 경우도 이제 좌측에서 나는 어떤 트라이앵글 같은 그 소리 그렇지. 있잖아요. 챙글챙글하는 그 소리. 그래서 과거에 제가 들었던 스펜더에 비하면 이 정말 이렇게 대역폭이 넓어졌고
많이 다듬어졌다.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김편님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 곡 같은 경우는 12인치 우퍼를 썼으니까 아마 베이스가 좀 많이 날 것이다. 아, 네. 하지만은 그 음 자체는 약간 둔탁하고 윤곽선이 좀 불분명할 거다. 그쵸. 이렇게 나름 일종의 선입견 선입견을 그죠? 갖고서 네. 이걸 딱 들었는데 웬걸 전혀 그 반대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인치 우퍼를 한 4발 정도 딱 갖추고 네. 슬림 인클로저에 딱 담은 현대 스피커 같은 네. 그러니까 저음은 분명히 떨어지는데 밑으로 떨어졌지만은 그 윤곽선도 아주 네. 단정하고 깔끔한 저역이 나오고 네. 와 스팬더에서 그리고 이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단 이 백 스피커에서 이 정도 하이 퀄리티 저음이 나온다는 거에 아주 깜짝 놀랐죠. 네. 어떻게 베이스 소리가 이렇게 네. 어떤 뭐라 그럴까 어디에 속박되지 않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쫙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네.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그 코란이 말한 것처럼 그 트라이앵글에서 그 대표되는 어떤 고음의 그 네. 산뜻함 챙글챙글하는 그렇지 거기 또렷하게 표현되면서도 잔향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그라드는 그렇지 그 표현들 그 디테일까지 그러니까 다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그 현 시스템 그 앞단에 그 코드 M 스케일러라는 좀 일종의 칫키를 쓴 거지. 네, 지난번에 좀, 리뷰했던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이거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소프트 돔 1인치 소프트 돔 해갖고 또 고역 상한이 25Hz란 말이야. 그러니까 25kHz. 그렇지, 25kHz지. 예. 그러니까 요즘 현대 스피커 AMT나 뭐 베를린이나 다이아몬드 쓴 뭐 40kHz, 뭐 50kHz까지 그렇죠. 거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데도 그렇죠. 왜 이렇게 고음이 찰랑찰랑 잘 들릴까 생각을 해보면 예. 저역이 잘 받쳐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고음이 없어요. 존재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번 이 곡에서 네. 아주 선명하게 들린 트라이앵글 소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스팬더는 이게 중역제가 좀 약간 좀 부풀어 있고 약간 도드라지는 그리고 고역은 살짝 어두웠어요. 사실 옛날 그 빈티지 스팬더들은 맞네. 네, 그 부분에서 완전히 그 참 탈피해서 좀 새로운 스팬더 사운드가 완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이 코난이 이제 경험치가 많아서 지금 아주 시적절할 순간에 잘 지적을 네. 했는데 예전 SP100 이런 것보다 음의 그늘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없어졌어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얘가.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변해도 되나 싶을 만큼 네. 음의 그늘이라든지 그 어떤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칙칙한 면, 네. 다크한 면이 네. 좀 사라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곡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 피아노 협주곡을 골라봤습니다. 앨리스 사라우트가 참여한 녹음인데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이에요. 저는 이 곡 처음에 딱 들으니까 예상했던 대로 음장 측면에서는 뒤로 좀 이렇게 많이 물러나요. 네, 그래서 이 안길이라고 하죠. 뎁스, 심도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안길이가 뒤로 좀 물러나고 깊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무대를 멀찍이서 이렇게 좀 조망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편안하기도 하고 이런 교향곡 들을 때 저는 막 공격적이거나 이러면 좀 끝까지 못 듣잖아요. 근데 끝까지 계속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김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 협주곡 같은 경우는 이제 대역폭이 이제 그 오케스트라가 들어가니까 대역폭이 이제 넓어지는데 네. 이 곡에서 느낀 건 이제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스피커 덩치, 인클로저 덩치가 있는 만큼 그 안에 든 공기 용적이 되게 넓잖아.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여유로움. 예.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 요만한 스피커에서 이 곡을 들었으면은 지금 느꼈던 어떤 편안함이라든지 이렇게 소두를 이렇게 방목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덜 받았을 텐데 네. 이 스피커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 피아노 협주곡처럼 네.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은 곡들도 아주 수월하게 네. 어디 어깨 결림 없이 네. 잘 나온다는 인상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여러 음들이 나오는 거는 네. 최소한 3-way 광대역 스피커여야 한다. 네. 그러니까 또 이 곡을 들으면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 만약에 네. 2-way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오랑우탄도 2-way이거든. 네. 2-way보다는 3-way가 확실히 해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네. 왜냐면은 미드우퍼가 다 해야 되잖아. 저기 2-way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클래식백처럼 3-way에서는 미드에 할 일과 네. 지금 뭐야 우퍼에 할 일이 네. 완전히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업의 효과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해상력이 네. 저음의 해상력, 중역대 해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이러한 대편성곡 같은 경우에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게 아닐까. 예. 그래서 이 피아노 협주곡에서는 이 클래식백의 어떤 네. 해상력, 네. 그 다음에 좀 여유로운 재생 능력의 이 두 가지에 아주 그냥 감탄하면서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자디스 앰프랑 물렸는데 기존에 이제 그 다른 쪽에서 들었던 거랑은 또 달라요. 공간이 바뀌어서 뭐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이 스피커로 교향곡을 들어보니까 김현님께서 이제 얘기했듯이 이게 다이내믹 레인지에 품을 수 있는 어떤 소리의 뭐 그런 그 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넓다 예,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고 이게 그 제조사에서 발표한 스펙도 보면은 그 추천 앰프의 어떤 그 출력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최대 뭐 250와트까지도 문제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실제 들어봐도 이게 다이내믹 레인지가 굉장히 큰 이런 음악에서도 충분히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재생해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 곡을 또 이어서 들어보죠. 예.
다음 곡으로 들어본 곡은 워낙 뭐 이거 유명한 곡이죠.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헬프리즈 오버라는 그 라이브 앨범에서 들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김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디오 테스트할 때 뭐 항상 18번처럼 이렇게 테스트했던 곡이죠, 사실. 네, 노래를 뭐 부르는 건 아니고 들어보는 건데 특히 이 킥드럼 소리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요. 사람들마다 자기 그 기준이라는 게 좀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킥드럼의 어떤 양감과 어떤 속도와 어떤 또 뭐 잔향과 이게 딜레이가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이 분분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역이 아주 바닥을 찍고 탁 튀어오르는 바로 튀어오르는 이런 게 아니라 저역을 그냥 깊게 이렇게 쭉 끌고 나갑니다. 약간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 느낌이 별로 나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뭐 엇박자 치고 이런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막 이렇게 신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아주 젠틀하게 즐겼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김편님은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전 SP100 이거보다는 확실히 이 12인치 네. 우퍼의 댐핑이 네. 그러니까 더 잘 멈추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 그렇죠. 하지만은 현대 스피커만큼 얘네가 빨리 멈춰서 네. 손살같이 저음이 사라지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 그런 쪽은 아니죠. 네. 이 그 저음이 상당히 이제 바닥에 상당히 오래 가는데 네. 코난이 말한 것처럼 그게 네. 나쁘지가 않아.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천천히 그냥 이렇게 딱 그 뭔가 중대형 차를 타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드라이빙하는 뭐 그런 느낌. 바닥에 그냥 딱 밀착돼가지고 초고속으로 막 가는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 기타 소리가 정말 징그러울 만큼 사실적이고 네. 그냥 싱싱 그냥 우리가 그 좋은 집가 그 활어 회 먹을 때 그 네. 탱탱한 그 식감 있지. 예, 예. 기타에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예. 그러니까 와, 이 곡이 이렇게 그리고 더군다나 스팬더 스피커에서 이렇게 싱싱한 소리가 나오나?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아니 김표현님이 진짜 좋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렇지 갑자기 감정에 복받칠 네. 정도로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클래식 100에 대한 좀 지독한 선입견이 있었거든. 네. 소리도 약간 좀 미련할 것이다. 약간 둔하다는 선입견을 가진 것이다. 분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예. 근데 이 지금 호텔 캘리포니아를 들어보니까 그 네. 특히 기타 소리에서 그냥 게임 끝. 네. 어떻게 이렇게 이 자글자글 그 리얼리티가 살아나고 네. 그냥 그 기타 현이 살아있잖아. 네, 네. 그러면서 인클로저고 뭐가 없어. 그냥 유닛에서 네. 내 귀로 그냥 쏙 들어오는 그 쾌감. 네. 야 이게 스피커 재생음에서 이게 가능하구나. 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피아노 협주곡 제가 분석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리웨이가 가지는 어떤 기본적인 그렇죠. 해상력 그 다음에 12인치 우퍼만이 가지는 독보적인 네. 저음의 표현력 네. 그 다음에 이
넓은 내부 용적을 가진 3웨이 스피커의 어떤 네. 기본 바탕 네. 요 세 가지가 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닐까 싶어. 네. 네, 저희가 이제 뭐 이 제품 가지고 아 지난번에 그 뭐 처음에 전체적인 소개도 했었고 각 모델에 대해서 녹음해서 들려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2부에 걸쳐서 집중 탐구하는 좀 시간을 가졌는데요. 클래식 백은 뭐 기존에 BC3부터 시작해서 S백, SP백 계속 이어져 오면서 스펜더라는 스피커 회사를 어떤 대표하는 모델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또 그 현역 모델 이렇게 들어보면서 예전에 갖고 있던 스펜더에 대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저희도 많이 좀 새로 좀 느끼게 됐고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